안녕하세요. 태송 이승엽입니다. 백패킹의 성지라고 불리우는 구롭도를 지금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가지 못하고 있다가 황금빛 억새가 출렁이게 되는 이 시기에 가게 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서 인터넷에서 배편 예약을 하고 인천항 연안여객 터미널에 도착을 해서 덕적도로 가는 배를 타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구롭도는 한 번에 가는 직항 배편이 없기에 덕적도로 가서 구롭도를 왕래하는 나레호를 타야 합니다. 인천에서 오전 8시 40분에 출발을 해서 덕적도에 오전 9시 40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구롭도로 가는 나레호는 11시 20분 출발을 해서 구롭도에 12시 20분에 도착을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홀수일에 인천을 통해서 덕적도를 경유 구롭도로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덕적군도의 여러 섬을 들리지 않고 가기에 1시간 정도 빠르기 때문입니다. 구롭도 선착장에 도착을 하면 트럭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모두 민박집에서 나온 트럭들입니다. 민박집에 점심 식사를 예약을 하면은 마을까지 태워다 줍니다. 민박집 가정식 백반은 10,000원이며 6가지 반찬과 게장, 생선구이, 국둥이 나옵니다. 저는 장할머니 민박집에서 8,000원을 받고 있는 백반을 예약을 해서 먹었는데 그런대로 먹을만 하더군요. 우연히 구롭도 행패에서 만난 고등학교 친구와 함께 나란히 텐트 피칭을 하고 하룻밤을 같이 했습니다. 시원합니다. 오늘은 해지기 전에 서둘러서 저녁 식사를 오뎅탕에 사리면 그리고 순대를 안주로 해서 소주 한잔 할 겁니다. 당연히 모두 비화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도시락과 발열팩에 발열제를 넣고는 소량의 물을 부으면은 98도씨까지 열을 내서 음식물을 끓이거나 데워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의 메뉴인 순대와 오뎅탕은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서 먹어서 그런지 정말 맛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솟아있는 구롭도의 개머리 언덕에서 맞는 일몰 풍경은 가슴을 먹먹하게 하며 감성에 젖어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백패커 모두들 감탄을 연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행이 있는 친구와 돌아가는 배에서 만나기로 하고는 저는 텐트를 철수해서 구롭도 해변으로 내려가서 해변 캠핑을 하며 인근 연평산과 동물산 일출 산행을 할 예정으로 먼저 내려갔습니다. 다시 억새 능선을 걸으며 구롭도의 진면목을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려오자마자 해변가 송림에 텐트를 설치하고 커피를 내려서 마시면서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평일이어서 그런지 정말 조용하고 한적한 해변의 풍경이 너무나도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연평산과 동물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목기미 해변을 걸어서 옛 군부대 터가 있는 곳으로 오르면은 연평산과 동물산으로 가는 갈림길이 나오는데 오늘은 동물산 방향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정상 가까이 가자 다소 길이 험하긴 하지만은 짧은 구간이어서 금세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상에는 사방에 나무들이 있어서 조망은 별로 좋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상 오르기 전에 만나는 암봉 위에서 바라보는 조망이 좋은 것 같아서 내려가면서 들렸는데 역시나 사방이 튀어 정말 멋진 바다 풍경과 일출의 풍경을 선물해 주는 곳 같았습니다. 잠시 주변 풍경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박 3일의
구롭도 백패킹 일정을 마무리하고 덕적도행 배를 탔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